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11화 밥과 떡과 술 음식에는 하늘의 도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권 작가님. 들어오시기 불편할 겁니다. 방치된 지 워낙 오래된 토굴이라. 괜찮습니다, 스님. 보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씨, 사랑이 안 드시고 어찌 정직함부터 달려오셨습니까? 사랑의 학동들이 다 모여있는데요. 아유, 아줌해요. 아씨가 이제 공부가 좀 재미없어졌나 봐요. 그렇지요, 아씨? 에이, 그거를 누가 믿어요? 저기 저 운마을 정씨 도령이... 삼돌 아버지, 그만 입 좀 다물라니까. 나는 이제부터 부엌에서 시간을 더 보낼 것이야, 삼돌 어멈. 이곳도 사랑 못지않게 배울 것이 많은 곳 아닌가? 아유, 그럼요, 아씨. 아씨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암요, 배울 것이 천지빛깔이 아닙니까? 모르기는 해도 한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겁니다, 아씨. 알고 있네. 앞으로 잘 가르쳐주게. 개항아,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부녀가 하는 일 중 으뜸가는 자랑이니라. 음식에는 하늘의 도가 있다. 스님, 오늘은 일단 일부만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람들 며칠을 더 데려와서 옹기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보다 더 깊이 묻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문서를 좀 옮겨볼까요? 아, 제가 살펴보니 독 안에도 방충과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향단과 숯 등 여러 향재를 넣어두었더라고요. 일을 어쩐다? 너무 준비 없이 왔네. 자료를 봐야 하는데. 내 짐작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오늘도 사랑의 새 손님이 드셨습니다요. 경당 어르신 문으라고 하시는데요. 아씨, 주안상을 어떻게 차려올릴까요? 그저께 오신 영예 손님들 끼니는 어찌 차려야 할지요? 끼니 말고 술과 군입정은 또 어떻게, 뭘로 장만하나요? 아씨, 유생들 몇이 더 늘었습니다요. 아무래도 양을 더 늘려야 할 터인데 어찌할까요? 그 권씨 마님이 돌림병으로 들어누운 지 얼마나 됐소? 에이가... 목숨이야 건지셨지만 완체 약한 분이라 회복이 더디나 보더군. 아이고, 제사 때가 되어야 기어이 이를 물고 일어날까. 다른 때는 영 몸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하자마. 아이고, 경당 나리댁 문객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 많은 손을 아씨가 치르고 있으니 내 참 딱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글만 잘 읽는 줄 알았더니 아 집안 건사도 똑 부러지게 하시더만. 손끝이 얼마나 여물고 매운지 사월이랑 삼돌 내외만 데리고도
그 많은 집안 살림을 아주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다네 그려. 그러나 저러나 아씨가 벌써 18인데 혼이 나기엔 이미 늦은 나이가 아닌가 말이야. 쉿! 이 사람이 별말을 다 하네. 마님이 저리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겠지.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편히 살펴들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유, 아씨, 이제야 끝이 났네요. 내일이면 물론 또 시작이지만요. 그래, 오늘도 애썼다 사와라. 고단할 테니 어서 들어가거라. 아씨는요? 아유, 아씨가 더 힘드셨을 텐데. 사랑해, 아버님을 뵙고 들어가겠다. 들어가 쉬거라. 네, 아씨.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안일이 끝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겠어. 구시 상인부요. 언시할 설도. 눈앞에서 금방 먹어치워 없어지고야 말 밥과 떡과 술을 빚는 일에 평생을 허덕거려야 한다. 이게 아녀자의 도리라고. 내 앞에 주어진 삶은 그 외에 어떤 선택도 없다고? 몸이 편안하고 가는 곳마다 안전할. 눈에 보이는 건 앞으로 해야 할 일거리들 뿐이구나. 가마솥 다섯 말들이 시루와 열 말들이 아득하게 높은 술독, 콩 두 가마니가 거뜬히 들어가는 된장독과 간장독, 쌀가마니, 콩자루, 디딜 방앗간, 녹두와 메밀가루와 메주가루, 수없이 계속되는 체질과 기질. 저게 내 몫의 일이다. 저 안에 평생을 묻어버려야 한다. 너무 고단해도 마음이 힘든 법입니다. 아씨, 좀 쉬셔야 해요. 너도 종일 일을 하지 않느냐. 너도 힘들고 고단할 터인데. 너는 왜 글공부가 좋은 것이냐? 왜 시가 좋은 것이냐? 나를 볼 수 있어서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왜 힘든지, 왜 화가 나는지. 알 것 같구나. 수봉이 네가, 수봉이 너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겠지. 거리를 두고. 네. 글을 읽을수록 제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게요. 내 속이 보이는 게로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잠들지 않고 이리 서성이고 있는지도. 그래,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어찌 살기를 원하느냐? 참, 선택하고 뭐고 할 것도 없는 삶인데, 이미 정해진 길인데. 아씨, 저도 그렇습니다. 아씨처럼.
이미 정해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인이 있는 곳이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제 사는 모양이 달라질 거라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요. 아씨, 이번엔 유밀과가 제법 때깔이 나고 맛도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몇 번만 더 해보시면 마님 솜씨와 견주어도 되겠습니다. 마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은근한 불에 끓여 올리는 조당수입니다. 오늘도 아씨가 새벽부터 쪼그리고 앉아서. 어제는 흰죽이고 오늘은 조당수, 내일은 잣죽, 모레는 또 어떤 죽일지 쉣내는 모르겠지만 아씨가 마님에게 지극정성을. 아유, 마님,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아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돌어멈, 어머니 앞에서 그 무슨 말인가. 삼돌어멈 말이 맞다. 이리 오래 병석에 누워있으니 네가 배피를 찾아도 벌써 찾아 떠났을 터인데. 어머니, 얘기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봄에는 신맛, 여름에는 쓴맛, 가을에는 매운맛, 겨울에는 짠맛이 많아야 한다. 먹을거리는 봄처럼 따뜻해야 하고 국물은 여름처럼 더워야 하고 장은 가을처럼 서늘해야 하고 마실 것은 겨울처럼 차야 한다고요. 그래, 생명을 관장하는 이의 지혜이니라.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음식이지. 허기를 채우고 삶을 보듬는 음식을 만드는 삶이 그것이란다. 어머니, 어머니 옆에 나란히 누워있으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합니다. 나 때문에 네 고생이 많다. 너를 보면 이 어미는 매양 억장이 무너진다. 아유, 어머니도 얼른 일어나시기나 하셔요. 우리 개항이는 다음 생에는 나 같은 병약한 어미를 만나지 말고 강단 있고 튼실한 어미를 만나거라. 참, 어머니. 저는 다음 생에도 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은 거려. 그러냐? 고맙구나. 개항아, 그렇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다음 생에서 꼭 내 아들로 태어나다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다음 생에는 꼭 어머니 아들이 될게요. 이거 마저 다듬어주게. 아, 예, 아씨. 빨리 이거.
아, 왜 이렇게 오늘 그렇게 굽떠? 예예. 얼른 같이 올게요. 인간의 목숨을 이어나가는 일이다. 거기 들이는 정성어린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피와 살을 만들고 생명과 정신을 살찌우는 가장 신성한 행위들이다. 나 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네.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꼭 17세기 조선시대나 다를 게 뭐야. 향, 혼, 일향, 석, 이, 대명? 뭐지? 암호인가? 이거 완전 형식 파괴인데?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출연 스님 김용준, 프리랜스 작가 민규 고성일, 삼돌엄마 홍수정, 사월 박선영, 삼돌아버지 김기철, 계향 조경아, 계향어머니 권씨 한수림. 음악 최혜희,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특집 기수나무 향기 제12화 치자꽃 향기 날리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합니다.